한번 하는 것도 아닌데 시작하자. 일단 그쪽부터 소개. 안녕하세요. 7월 15일 이후로 전역하게 된 원두제 김진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해? 지금 어머니도 지금 지상 낙원이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일단 저녁 소감 드시고. 저녁 소감이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서.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저도 아직 실감은 아직 뭔가 안 나요. 뭔가 누구 보면은 충성해야 될 것 같고 단아카를 저도 모르게 계속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 그거 가기 전에 두 개였나? 두 개였지, 두 개. 별이 두 개라 눌림 많이 받아. 근데 지금 네 개가 됐고 은행이 하나 뭐 넣은 것 같은데요? BNK라고 여기. 사람들은 네? 김민준보다 원두제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저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나오고 나서 좋은 건 밥이 좀 맛있다는 밥 맛이. 아, 밥이 살찔 것 같아요. 여기 오는 이유는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켰나요? 지켜주셨잖아. 네, 지키긴 지켰죠 뭐. 우리가 있어서 좀 안전했지 국가가. 좀 든든하셨어요? 든든했어요. 전쟁도 안 일어났고. 저희 선에서 다 막은 겁니다. 전쟁. 그래서 이제 닭터피시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물고기 좀 있어가지고 좀 뜯어줄 줄 알았는데 어딨나? 최신식이네 최신식. 그리고 만약에 누가 복귀하셔서 좀 같이 하셨잖아요. 어땠어요? 일단 제가 맨 처음 느낀 거는 팀이 진짜 많이 커졌어요. 진짜로 모든 시설들이 다 좋아지고 그냥 우승팀 다 왔어요. 이게 다른 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울산을 바라보니까 아 괜히 이제 우승팀이 아니구나. 시설은 그 새로 생긴 데가 있어가지고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선수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형들도 많이 바뀌어서 그 제가 워낙 성격이 좋아가지고 다가가는데 별 문제 없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하면 최근에 일단 이동경 선수 말 안 했었는데 이동경 선수 거의 이제 휴가 나가기 전에 한 하루 이틀 들어갔다고. 아 근데 이번에 계속 들어가서 몇 번 봤어가지고 그때에서 잠깐씩 계속 새벽까지 얘기하고 가장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네. 그대로던데. 처음 봤을 때 충성 못했습니다. 아 당연히 했죠. 오인표 이동경 바로 충성하고. 네, 저한테 인사하셨는데 제가 인사했습니다. 제가 고개 숙였어요. 아직 저에게는 전설적인 존재들이어가지고. 22년도 당연히 우승하고 나가셨지만 더 큰 차이를 우승하고 이런 모습 군대에서 보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이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2부에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남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도 울산은 잘하고 있어가지고 잘할 줄 알고 있었고 올해는 또 이제 김천에서 저희가 우승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겨울까지 있었으면 우승했을 텐데 어려 와가지고 이제 울산에서 우승해야지. 혹은 번호가 나왔던데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전에 저는 뭐 조일병이 나간 이제 자리에 제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슨 번호 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번호 다 없어가지고 다 뺏겨가지고 이제 뭐 할까 하다 좀 신박한 새로운 번호 하고 싶어가지고 김천에서도 새로운 번호 했어가지고 82번으로 826 이런 거 아니 그럼 5코드 되네 몰랐어. 아 몰랐어요? 천재인데요? 826 큰 의미는 없어요. 아,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82번? 네. 무거워서 뛰겠어요, 근데? 응? 82번 무거워서 뛰겠어요? 82번 가벼운 번호야. 형 몸무게 펴세요, 82번. 가벼운 몸무게. 원래 군대 이제 나오면은 사실 군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재밌는 군대 이야기 하나씩 있을 거예요. 와, 근데 저희보다 주영 형이 더 많이 하시던데. 주영 형 3주밖에 안 갔다. 주영 형 3주 갔다 오셨는데 저희한테 군대 얘기를 너무 하시던데. 막 자기 때는 뭐 이랬다. 누가 뭐 1년 6개월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원래 그냥 평범했다? 이제 원상이 형한테 이제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했죠. 원상이 형
이제 그 기초 훈련 하러 가야 되는데 많이 착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소 사실 겨울에 가셨잖아요. 겨울에 갔죠. 아, 진짜 추워. 달고 갔죠. 상변 달고 갔죠. 진짜 추워. 상금세 가는 훈련소는 어떤 느낌? 아니 야, 이게 방송에 나갈라나 모르겠네. 다른 애들은 훈련병이고 이제 우리는 상병이니까 좀 애들이 저희 보는 시선이 좀 약간 많이 뭐 따가울 때도 있었고 뭐 많이 그래도 대우를 좀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군대는 계급이니까 많이 뺀지 됐죠. 저희가 많이 뺀지 됐는데 근데 또 저희가 할 땐 또 해가지고 최우수 분들 받았거든요. 그 3박 4일 휴가도 받고 저희 그 막 런닝 그 뛴 거랑 하면 저희 막 다 1등으로 막 돌고 있어요. 총 18발 22발인가? 22발에 20발 썼는데 두 번을 맞춘 거 아니야? 뒤에까지 뚫어버린 거 뒤에까지 뚫어버린 거 16발이었나? 16발이었어. 두 발은 누가? 유재가 싸진 거야? 발 열었어. 유재가 싸진 거야? 울산에 친구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도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들 뭐 규성이 형이나 이런 형들도 다 제 친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그 형도 되게 잘 받아주고 해서 장난해.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보여가지고 친구처럼 제가 그냥 가서 등도 좀 토닥여주고. 요즘 누구 등도 보여줘? 다 보이는 사람마다. 그러면 그때 없었던 사람들 중에 좀 지금 새롭게 친해진 사람? 그래도 많이 친해. 민혁이 형도 되게 많이 친해졌고 그 석호 형 이런 거. 사실상 이제 저한테 시간만 좀 다 친해질 수 있게 되고 야구 동생도 좀 친해졌고. 야구 동생? 99년생이더라고요. 저 형, 저 한 살 형. 예, 야구 동생도 좀 친해지고. 저 야구 형이랑 좀 많이 친해졌어요. 저 때문에 커피 한번 걸려가지고. 나는 단어가 봉트라발류밖에 없어가지고. 전 봉지야. 그거 말고 봉트라발류만 계속 외쳐가지고. 봉지야로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BTS 만났어? 네. 봤어요? 봤죠. V랑 랩몬스터. 아 근데 이건 백날 물어봐봤자 이게 얘기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노래 많이 봤어. 지석진 연예인분도 보고 김연아. 석진 형 아드님이 또 저희랑 같은 스루싱 해가지고. 틴탑도 종현이 형. 틴탑에 뭐 한번. 종현이 형이라고 틴탑. 친해졌어? 네, 뭐 축구도 같이 해먹고. 연하킴 남편분 고우림. 네, 우림 씨랑 우림 형이랑 같이. 자, 지금 연락 두줘야 되는데. DM 해봐야지. DM해서. 그 틴탑 그 형이랑은 풋살 많이 했어요. 거기서. 아니 틴탑 그 종현 형이랑 연락 초반 했는데 이게 또 소홀해지더라고 서로. 종현 형한테. 종현 형이 먼저 막 연락 많이 되게 왔었거든요. 어떻게 지내냐 이러면서. 이제 종현이 형이랑 저는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종현이 형 이제 시작 군생활 이제 시작이 저희 끝났으니까. 틴탑이 이제 저희 울산 문수로 그거. 그거 한번 와달라고. 와서 야 장난 아니야 물론 장난 아니지. 아 근데 한번 춤을 그 장기자랑 그런 거 했었는데 발놀림이 스텝이 춤선이 확실히 달라요. 사다리 스텝이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죠. 박수만 치고 있었죠. 네, 무게감 있게. 지금 박수만 치고. 아까 한마디 좀 오라고. 종현이 형? 축구 좋아하거든요, 종현이 또. 종현이 형 울산 오시면은 축구도 하시고. 종현이 형 오시면 또 친구분들도 많으시니까 내 친구분들. 친구들 다 데리고 오시면. 올해 그 관중석에서 그때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 진짜 좋더라. 그래서 울산에서 그때 김찬이랑 경기 때 너무 좋았고. 캐리가 다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늘었고. 저 고등학교 때 볼보이 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내가 평균관중 기억해. 그 문승에 뜨잖아요, 정 스크린에. 3천 얼마였거든요? 3천 몇 명이었는데 지금 그 2만 뭐 거의 평균 2만 명이니까. 서영호가 한몫했다 아니면 울산이 한몫했다? 뭐 앞에 누구야? 무슨 선수? 울산 선수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선수인데. 울산 선수 아니죠? 네. 울산 선수 아니잖아요. 신인 선수예요? 근데 관중이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 원정 경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김천이에서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뛸맛이 나. 야유회도 너무 좋던데. 우회도 좋던데. 데시벨도 진짜 커졌던데 우선. 어땠어요? 그 선수로서의 그런 상무에서 뛰었을 때. 저희는 되게 재밌게 했었어. 근데 이제 그 초반에는 그 갔을 때도 그렇고 거기 있는 선수들도 이제 군대 왔을 때 그냥 다치지만 많고 나가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 기수는 좀 축구에 진심인 사람들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잘해 이제 나가 잘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심어서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지정이 그런 저희 기수한테 그런 걸 많이 심어줬죠. 여기서 자리야 이제 나가 잘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가기 전까지 괜찮은 순위가. 아 그럼요. 지금 ACL 나갔다니까요 지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본들이 지금 한몫하게 돼. 아씨 지금 역사를 썼다니까 저희가. 캐리 1에서 11경기 무패했는데 저희가. 이브리그 우승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장난 아니야 진짜. 몸이 안 좋았을 때 생각하면 다치기도 많이 다쳤는데 이제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무 가면서 내가 이제 제 몸 관리하는 법을 더 알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좋은지를 알아서 그게 이제 좀 잘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는 곧 경기 계속 뛰면은 경기력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늘고 그래서 경기력이 이제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군대 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을 선택하라면 군대 간 걸로 선택하고 지금 그 나이에 딱 적기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꼽으면 그게 무조건 꼽힐 것 같아요. 네, 진짜 출전 시간도 많이 가져보고 하니까 확실히 경기력도 많이 느는 것 같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준이 이제 성장 과정을 제가 봤잖아요 옆에서. 네. 민준이 이제 완전 거의 저희 지하에 있을 때부터 지금 이제 올라올 때까지 반지하에 있었어. 반지하 뿌듯하더라고. 얘가 이제 하면서 자신감도 찾는 게 보이고. 생각해보면 둘이 울산 있다 5년 지금 5년째 두 명이 일본에서 한국 와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질문 두 개 던지면 선택을 해야 돼. 김민준 대 이동경. 야씨 이동경 아니 지금 누가 잘한다가 아니라 본인한테 아까 말했듯이 김민준은 5년 동안 본 사람 이동경은? 동경이 더 오래 보지 않았어요? 동경이 오래 봤죠. 동경이 더 오래 봤죠. 대표팀 막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19년도 이런 대표팀에서 봤지 계속. 고민한 척하면서 아 동경이? 친구니까 아 친구니까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야 여기서 김민준 뽑아버리면 동경이 많이 서운해하죠. 강시영 때 최강민 현대 공배들이 잘 같이 있었어 근데? 같이 있어. 저 3학년 때 1학년 애들이었거든요. 야 말도 못 걸 때네. 아 저는 아마 근데 고등학교 때 기억을 좀 살려보면은 강민이가 좀 더 강민은 좀 더 그런 접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시영이는 워낙 좀 애가 내성적이고 좀 이제 친해지면 엄청 까불까불 거리는 약간 4차원 애인데 고등학교 때는 네, 강민이랑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강민 둘이 유니폼 판매량은 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올해는 만약에 제 유니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올해는? 왜냐면 이제 제가 82번 다는 거는 거의 사람들이 못 볼 거거든요. 김천 11번 마냥 희귀한 유니폼이기 때문에 이거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뭐 이제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가치가 높죠. 아. 다시는 안 달 뻔하니까. 공부 파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너가 김민준 선수가 더 높을 거야? 약간 약간 좀 가늠하기 좀 힘들어. 사비로 사지 뭐 밀리면 좀. 네. 좀 사비로 사야죠 뭐 어떻게. 밀리면 사비로 사야죠. 아니면 뭐 벗어서 제가 던져드려야죠. 그래. 매 경기마다. 월급씩 까야지 뭐. 저는 근데 한 번씩 벗어줘요. 네. 그때 강원 원정에서도 우승 확정 찍고도 한번 벗어주고. 근데 민준이는 몸 자랑하고 문신 좀 보여주려고 벗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는 그 특히나 이제 원두제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체감상 기대하는 울산 팬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지.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이제 그동안 거기서 이제 놀고 먹고 한 거 아니란 거 경기장에서 열심히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한 만큼 저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팬분들이 많이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경기에 뛰고 이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팀이 좋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저랑 민준이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유니폼도 많이 사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유니폼 진짜 이쁘니까 유니폼 아니잖아. 저희가 가끔 드리면 되니까 저희 기분이 좋아야 드리는 거야. 기분 좋게 해주시면 좀 드리고 환호해주시고 팬들한테 기다려준 팬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래도 22세였고 마냥 어린 선수였지만 그래도 이제 1년 6개월 동안 또 남자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우산에 걸맞는 선수가 돼서 이제 경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끝.